지금 보이는 곳은 강원도 고성 명파해수욕장입니다. 파도가 지금 잔잔하게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은 바로 북한입니다. 6.25 전까지는 이곳도 북한 땅이었죠. 고기잡이 나가신 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고기잡이 나갈 때 이렇게 그 항상 태풍이 불 때는 동해바다도 무서웠죠. 저는 남해바다나 서해바다는 많이 다녔지만 이번 동해바다는 세 번째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는 지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동해바다도 태풍이 불 때는 상당히 무서웠죠. 그래서 고기잡이 나가신 그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파도에 어쩌란 말이냐, 파도에 어쩐 말이냐, 난정말 어쩌란 말이냐, 이런 그 시를 저희들이 읊고 그랬죠. 명파의 숫자에서는 오늘 전국 테크볼 대회를 합니다. 테크볼이 잘 그 안 알려졌을 거예요. 전남에서는 제가 지금 상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친구 서임종이가 회장을 맡고 있고요. 내년에 아시안게임을 넘어서 올림픽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테크볼은 탁구와 이렇게 족구를 이렇게 융합해서 만든 그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여기 지금 명파해수욕장은 조용합니다. 어제만 해도 상당히 인파들이 많았습니다. 파도 소리 들으면서 맑은 공기 맑은 공기 마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씩 이제 인파들이 이렇게 동해 바다를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최남단에 계신 분들은 동해 바다를 구경하기 힘들죠. 저도 어제 그제 저녁 10시에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을 한 10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상당히 그 긴 거리입니다. 잔잔하게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참 좋습니다. 바람도 시원합니다. 제발 2021년 코로나 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람 따라 파도 따라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빨리 어디론가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